이제 이번에는 섭취 기준 개요에서 식사 구성안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구성안은 이것을 개발하게 된 의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것의 목표, 개념에 대한 목표, 그 다음에 영양 목표,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권장 식사 패턴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자, 식사 구성안을 활용하는 식생활 가이드북 개발에 대해서 왜 필요했을까라는 건데, 일단은 이제 전공자들은 뭐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서 할 수가 있지만, 일반인들은 영양소의 형태가 아닌 식품으로 우리가 먹습니다. 뭐 비타민 A를 먹고 있어 이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식품으로 섭취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의 양을 파악하거나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영양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식품이 뭐고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 쉽게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할수 있도록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감지를 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식사 구성안이라는 건데, 개발된 이 식사 구성안은 막 계산을, 복잡한 영양가 계산을 하지 않고도 영양소 섭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식품군별 대표 식품을 만들었고, 거기에 대한 섭취 횟수를 정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식사의 기본 구성을 할수 있도록 제안한 아주 쉽게 메뉴를 이제 식단을 짜서 스스로가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든 어떤 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소 섭취 기준 안에 보면은 일반인들이 쉽게 식단을 작성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권장 식사 패턴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 하나랑 식품 구성 자전거를 통해서 쉽게 식품을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쉽게 식단을 짤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식사 구성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라고 보시면, 일단 첫 번째는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 증진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면 좋은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을 만들 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개발을 했다. 그러기 위해서 최신 연구 결과를 가지고 와서 분석하는 데 썼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조사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최근 자료들을 반영해서 이렇게 섭취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국인의 식생활 지침이라는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2021년에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 지침에서 9가지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맞도록 이대로 짜면, 가르쳐 준 대로 짜면 이 한국인의 식생활 지침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 한국인의 식생활 지침을 먼저 보시면 요런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1번부터 9번까지가 있는데, 이걸 그냥 툭 던져준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지침을 만들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매일 신선한 채소, 과일 함께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우유, 유제품을 균형 있게 먹자,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자, 물을 충분히 마시자. 요세 가지 지침은 식품 및 영양 섭취에 중점을 두어서 만들었는 그런 지침이다. 그 다음에 4번, 5번, 8번은 식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만든 지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은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리고 건강 체중을 유지하자.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꼭 하자. 8번은 술을 적게 먹자. 이런 식생활 습관에 대한 지침을 얘기를 해줬고요. 6, 7, 9번은 식생활 문화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음식은 위생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먹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는 각자 덜어 먹기를 실천하자.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식재료와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을 즐기자라고 하는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이 2021년도에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같이 이렇게 제시한 글이에요. 이것을 큰 틀로 해서 모든 지침서들이 이제 만들어질 텐데, 여기에서도 식사 구성 안에도 한국인의 식생활 지침에 맞도록 그 식품들과 1인 일회 섭취량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 구성안은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쉽고 간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잘 만들어졌지만 정말로 실제적으로 써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실생활에 적용이 가능한 그런 구성안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용자의 개인 선호 식품에 따라서 그 속에 있는 동일한 식품군에 있는 것은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식품 교환표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봤었는데, 식품 교환표와 식사 구성안은 전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식품군 중에서 내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식품 대체가 용이해야 되고, 대체를 했을 때
그 식품들 간의 영양소가 충족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식사 구성안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의지 뜻으로 만들었던 자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건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에 대한 거고, 그 목표는 뭐냐면 영양적인 목표는요, 식사 구성안의 경우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을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을 했다. 뭐냐, 에너지,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는 섭취 필요량의 100%를 충족해야 되고, 탄단지는 에너지 적정 비율을 각각 55에서 65, 7에서 20, 15에서 30, 1에서 2세에 해당하는 유아는 25에서 35가 지방에 대한 적정 비율로, 어른과 좀 다르죠? 이렇게 되어져 있고, 설탕이나 물엿과 같은 첨가당 소금은 되도록 적게 해라 라는 것이 목표인데, 이게 이렇게 책에 보면 딱 표로 나와 있어요. 같은 내용이죠.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 비타민, 그다음 식이섬유소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다 요거 요거 요거는 100% 그 정해놓은 지표에 가깝게 먹도록 해라. 그 다음에 여기 탄수화물은 없지만 탄수화물은 55에서 65, 단백질은 7에서 20, 지방은 1에서 2세는 20에서 35%, 3세 이상은 15에서 30%를 해라. 당류 같은 경우는 되도록 적게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 식사 구성안에 있는 영양적인 목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식사 구성안을 이용해서 권장 식사 패턴이라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권장 식사 패턴은 쉽게 또 이제 식단을 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일단 정의를 먼저 보자면, 일반인들이 복잡한 영양가 계산을 하지 않고도 자신의 성별,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영양소 섭취 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구성안을 작성할 수 있는 식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식사 구성안을 통해서 식단을 짤 때 쓸 수 있는 이제 소자료라는 거죠. 권장 식사 패턴을 줬습니다. 이것은 대표 에너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각 연량별로 그 군별로 몇 회씩 먹는지를 제시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계획에 대해서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걸 공부할 때 잠깐 봤던 그건데, 뭐 1900B를 하게 되면 곡류는 3, 뭐 이렇게 해서 먹도록 횟수를 제시해 준 그 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나는 2000A로 하면 좋겠어. 그럼 2000A를 찾아서 무슨 군을 몇 번 먹어야 되는지를 이미 제시해 줬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적절한 식품을 선택해서 식단을 작성할 수 있다. 하루에 필요한 식품 군별 섭취 횟수에 따라서 식단을 구성하여 작성된 식사를 통해서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량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만든 거다. 말은 굉장히 많지만 보시면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일단 권장 식사 패턴에 적용할 성별, 연령별 기준 에너지와 권장 패턴은 2020년도에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이거 여자가 밑으로 붙으면 되는데, 이렇게 0에서 5세는 500, 6에서 11세는 600, 이렇게 쭉 해서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준 겁니다. 이것을 근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A타입과 B타입으로 나누었는데, 그 기준은 우유 유제품을 한 번 먹을 거냐 두 번 먹을 거냐를 나누었고, A타입은 두 번 먹는 건데 그러한 연령대는 주로 성장기죠. 유아와 청소년기에는 우유를 두 컵 먹어라라고 우리가 계속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기 아이들은 A타입으로 해주고, B타입은 성인 대상으로 해서 우유를 한 번 먹는 걸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열량이라고 하더라도 A타입과 B타입은 우유로 이제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 새로 들어온 지표인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감소 섭취량을 여기다 적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트륨에 대한 양도 적용을 해서 만들었다라는 건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시면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되겠지만 A패턴과 B패턴으로 나누어서 900부터 시작해서 2800, 이거는 여기 위에 보시면 우유 유제품을 2회 먹는 A타입이라고 되어져 있고, 이거는 우유를 한 번 먹는 B타입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2015년에는 이게 1000부터 됐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900이 나타난 거예요. 유아 1, 2세가 조금 낮아져서. 그래서 900A라고 하는 타입을 하나 더 만들고 2800까지 성장기 아이들에 대한 식사 패턴을 만들었고, 이거는 성인에 대해서 1000부터 해서 2700까지. 그래서 본인이 내가 한 2000B인 것 같아. 그럼 2000B를 선택을 해서 3.5, 4, 8, 2, 1, 4 이렇게. 나는 곡류를 하루에 3.5회 먹으면 되겠군. 이건 4회, 8. 각각 먹는 횟수에 대해서 이렇게 정하고, 이게 정해지면 그거를 끼니별로 나누고 끼니 안에서 식단을 짜면서 조율을 해나가게끔 만들어놓은 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각각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 이제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채소, 과일, 우유, 유제품, 유지당류로 나누었느냐, 그 기준을 보시면 한국인 식생활의 주식인 곡류는 탄수화물의 주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 뭐 밥이나 국수, 빵 등을 주 재료로 하는 것이고, 식이섬유소를 늘리기 위해서 잡곡류 사용을 권장한다라는 이제 지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곡류 1회 섭취 분량은 300kcal로 된 것들이에요. 그 양을 먹으면 내가 에너지 300을 먹었다라고 보는 거고,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단백질 공급원들이죠. 그리고 고기의 경우 살코기를 기준으로 했고, 만약에 지방이 많이 섞인 고기를 먹을 적에는 유지류가 추가로 내가 썼는 것처럼, 그 속에 포함, 식품 속에 포함된 유지류이지만 내가 추가적으로 먹은 걸로 계산을 나중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고기, 생선, 달걀, 콩류의 경우는 1회 분량이 100kcal로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채소는 주로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를 공급하는 공급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채소, 버섯, 해조류 등이고, 이것을 조리할 때는 소금을 5.75 이하의 영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싱겁게 먹도록 하자, 채소군은. 그리고 이 채소군 1회 분량은 15kcal. 또 과일군은 비타민C나 칼륨을 많이 제공하는 주된 공급원으로 보고, 또 식이섬유소를 높이기 위해서 만약에 과일군을 먹는다면 주스보다는 생과일을 섭취해라. 그리고 과일군의 1회 분량은 50kcal이다. 그러니까 50kcal를 맞추기 위해서 식품에 따라서 먹는 양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뒤에 한번 볼게요. 근데 우유 유제품은 칼슘의 주 공급원이죠. 그래서 1회 분량을 125kcal로 주고 있고, 유지당류는 1회 분량을 45kcal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구성안에 대해서 식품을 선택할 때, 영양소 함량을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대표 영양가를 정했습니다. 식품 군별로. 앞에 봤듯이 곡류군은 300kcal 이렇게 쭉 정했던 것처럼 영양가를 정했고, 그 영양가 표는 대표 식품을 이제 가장 다빈도,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했을 적에 가장 이해가 높은 음식들을 고려한 거죠. 그래서 많이 먹는 것들을 통해서 했고, 그 가중치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다. 뭐 계산식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굉장히 꼼꼼한 어떤 식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만든 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들로 만들어낸 기준표를 보시면 곡류에 해당하는 대표 식품들이 있어요. 그것을 1회분들을 쭉다 먹었을 적에 평균값을 내봤더니 이렇게 모든 영양소에 대한 게 나왔는데, 이 중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나온 거죠. 곡류는 331.4, 고기 생선은 94.37, 채소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정수로 이제 만든 거예요. 곡류는 300으로, 94.1인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100으로, 채소류는 15, 51이지만 50, 121을 우유 유제품 125, 유지당류는 45로 정해서 이제 우리가 잘쓸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표 식품과 1인 1회 분량 설정을 할때 어떻게 했는가? 식사 계획을 할 적에는 이 1인 1회 분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자료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을 해서 했고, 또 2015년과 비교를 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으면 그냥 2015년 자료를 그냥 가지고 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모든 식품을 다한건 아니에요. 다빈도 식품을 선정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탁에서 가장 많이 만나지는 식품을 군별로 만들어서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했는데, 그때 그 식품 코드는 농촌진흥청에서 주고 있는 그런 식품 코드를 이용해서 했고, 그 식품, 주요 식품명을 중심으로 해서 섭취 빈도가 매우 높고,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던 설계 효과를 굉장히 만족시키는 식품, 그리고 환상 개수를 1로 맞출 수 있는 대표 식품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건 아니지만 대표성이 있는 식품을 좀 구했다. 근데 그게 뭐한 군당 10개 이렇게, 이렇진 않고 상당히 많아요, 많이. 그리고 계속 추가되고 있고. 그리고 1인 1회 분량의 설정 기본 원칙은 동일 식품군 안에서 에너지 기준은 일반적으로 충족을 하고, 그 다음에 인지하기 쉬운 분량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 정도 먹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하는 어떤 1인 제공량이 있습니다. 그 제공량을 가져다가 썼다. 그래서 앞에서 본 대로 곡류는 300kcal,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100, 채소는 15, 과일은 50, 우유 유제품은 125, 유지 당류는 45kcal를 기준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는 이제 각각에 대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2015년이랑 어떻게 달라진 것들이 있는데, 먼저 요거, 요렇게 보면 요 표를 설명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표를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2015년도, 이제 곡류에 대한 거죠. 15년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과 비교하여 같은 식품에 대해서는 같은 값을 유지하기로 했고, 쌀밥의 경우 210g을 1회 분량으로 했고, 식품은 35g을 0.3회 분량으로 해서 한 사람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분량의 횟수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한 번 먹을 수 있는 양이 너무 많다 싶으면 그걸 줄여서 횟수를 이제 나눈 거죠. 그렇게 한 것도 있고, 또 새롭게 추가된 귀리나 율무 같은 것들은 1회 분량을 90으로 했다. 면류도 90으로 했다. 또 우유나 칼국수 같은 것들을 새로 넣는데, 그것에 대한 양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200g으로 했다. 또 라면 같은 것들도 그 식품의약품 식약처에서 고시하고 있는 유탕면 제공량인 120g으로 1인 1회 분량을 정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있고, 각각의 곡류, 면류, 떡, 빵, 시리얼, 감자류, 기타, 과자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지만 해보면 우리가 곡류로 먹는 것들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설명이 빨간색으로 표지되어져 있는 것은 2020년에 새로 들어온 거고, 여기는 없지만 파란색이 있어요. 그거는 작년 2015년에 있던 거랑 숫자가 바뀐 겁니다. 이렇게 표시된 거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고, 두 번째, 고기, 생선, 달걀, 콩류의 대표 식품과 1회 분량은 육류의 같은 경우는 뭐 1회 60g, 그 다음에 가공식품인 햄, 소세지, 베이컨 이런 것들은 식약처 고시 분량인 30g으로 했다. 생선류도 같은 경우는 2015년의 기준과 비교했을 적에 10g을 증가를 시켰어요. 1회 제공량을 60에서 70으로 바꿨다. 거기에 해당하는 생선은 이런 생선들이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합, 전복, 뭐 소라 이런 것들은 1회 제공량 80, 녹두나 렌틸 콩 같은 경우 20, 견과류나 캐슈넛은 10으로 해서 새롭게 추가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 똑같은데, 그런 식품들이 있죠. 그죠? 면류, 어패류, 날류, 콩류, 견과류가 있고, 빨간색은 2020년에 새로 들어온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0이었는데 70으로 이렇게 파랗게 표시된 거는 수치가 변경된 거로 보시면 됩니다. 자, 채소류도 동일하게 이제 같은 값으로 유지를 했는데, 뭐 해조류는 2015년에 비해서 달라진 게 뭐냐면, 1회 제공량을 30g에서 마른 것으로 바꿔서 10g으로 변경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고, 또 새롭게 추가된 여러 가지 이제 채소들이 있죠. 얘들은 70g으로 설정했고, 김치류는 40g이었는데 오이소박이가 새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40g으로 설정했습니다. 연근, 도라지, 토란대도 추가가 되어서 1회 제공량 40. 그다음에 새송이 버섯이 새로 추가됐는데 30g으로 1인 1회 분량이 정리됐다. 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앞에 봤던 것처럼 마른 것으로 해조류를 바꿔서 수치를 낮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과일류, 새롭게 추가된 것이 블루베리랑 자두가 있는데 1회 제공량을 100으로 해서 새로 넣었고, 또 우유 유제품은 우유, 요구르트, 우유는 200, 뭐 요구르트는 100, 요구르트, 액상 요구르트는 150, 아이스크림은 100으로 했고, 치즈 같은 경우는 125kcal에 해당하는 분량을 1회로 해서 1회 제공량을 20g 주는 걸 했는데, 이것을 0.3회라고 했던 것을 0.5회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샤베시 새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100g으로 설정을 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치즈가 바뀌었다라는 거, 이제 샤베시 새로 들어왔다라는 표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유지 당류는 새롭게 추가된 것이 옥수수유, 올리브유, 해바라기유, 미강유, 마가린 등이 있는데 이것은 5g으로 정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커피 믹스가 유지 당류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조금, 그죠? 여긴 또 커피 크림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런 것들이 유지류에 들어가 있구나라는 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 제일 뒷페이지에 보면은 식품군의 대표식품 및 1인 1회 분량이라고 해서 대표식품에 대한 눈대중으로 볼 수 있는 양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품 구성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